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막에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어쨌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지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종목입니다. 반도체 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죠. 키움증권 박유학 연구원 모시고 이 부분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연구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중국의 5G 스마트폰 출시가 산업에 미친 영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문별 설비 투자 시기는 일본의 핵심 부품 규제 이후 국산화 진행 상황은 이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작년 한 9월 말 10월 초쯤인데 모 증권 전문가한테 제가 듣기로 삼성전자 7만 원 갑니다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4만 8천 원이 버거워가지고 5만 원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4만 8천 원에서 버벅댈 떠라가지고 저는 웃으면서 아 뭐 언젠가는 가겠지 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거 금방이라도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조정 없이 그까지 바로 간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일단은 올해 상반기가 분위기가 되게 좋고 상반기가 좋다 분위기가. 삼성전자의 뭐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네. 빗대어 보면 상반기 이 분위기 좋을 때 이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그 아마도 올해 1분기 중에는 7만 원을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분기 중에. 예. 그쯤 되면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00도 트라이? 제가 다른 쪽 섹터는 잘 몰라가지고 그쵸? 예. 지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 삼성전자는 좀 그냥 쉬워요. 그냥 액면 분할 50대 1이었으니까 예. 지금 한 지금 주가에다 곱하기 50하면 과거 주가예요. 지금 이제 300만 원 넘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하이닉스는 왜 그렇게 차트를 띄우면은 막 그 옛날에 언제야 그 IMF 오기 전에 그때는 뭐 100만 원대 주가였던 것 같은 것이 그러고 나서 뭐 5천 원도 보이다가 지금 이게 한 10만 원쯤 왔는데 뭐 그동안에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주가가 그렇게 뭡니까? 극과 극을 달아죠. 달리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크게 다른 거는 크게 다른 전방에 이제 D램이랑 낸드가 있긴 한데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는 특히나 D램 부분에서 네. 이제 거의 이제 상위권에서 항상 이제 네네. 유지를 해왔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은 이제 뭐 11만 원 이렇게 10만 원대 주가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해당 이 긴 기간 동안 파산했던 많은 업체들의 이 파산 가능성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로 많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뭐 90년대라든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돼가지고 네. 뭐 안 좋았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좋았다가 파산 네.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이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이닉스는 살아남고 나머지 업체들이 다 파산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이런 과실을 따먹으면서 다시 이제 10만 원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오고 있다. 예. 하기야. 저 이렇게 영동고속도로를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쪽이 이천 쪽에 연기 올라오는 게 작년보다 확실히 많아졌어요. 아 예. 청주 쪽에 계신 분은 그러시더라고. 예. 작년에는 작년 초인가 뭐 한 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하는 것 같아. 굴뚝에 연기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바쁘게 돌아가겠네요. 그 무슨 재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재고 예. 어느 정도 그러면 소진된 상황입니까? 지금 낸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업황이 좋아져서 지금 현재 낸드 부분 재고는 많이 이제 소진이 돼서 네. 실제로 1분기 현재로는 적정 재고 이하로 낸드 재고 이미 빠져 있는 걸로 아, 그래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낸드 가격은 이제 1분기에 뭐 잘하면 이제 10% 한 초중반대 정도 가격이 인상. 될 것 같고 D램 재고는 업황 회복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예. 작년 한 2분기 이후 뭐 서서히 빠지다가 연말에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현재는 적정 재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성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D램 부분의 공급사 보유 재고도 적정 재고 이하로 떨어질 것 같고요. 아마 예. 2분기 말 3분기 뭐 이 정도 되면 2017년도 업황 호황 때 정도에 보유 재고를 이제 D램 3사가 갖고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 이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예. 자, 반도체 금년에 좋을 것도 좋을 것도 하는데 그러면 일단 수요 부문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어디가 특히 좋아지고 있습니까? 수요 측면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작년 한 여름부터 네. 일단 모바일 D램 그러니까 모바일 저희가 보면 이제 스마트폰 쪽이 좀 좋아졌었고 그 중심에는 네.
갤럭시 S5G 포함해가지고 5G 스마트폰이 이제 전 세계에서 좀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 똑같은 스마트폰이 팔리더라도 기존에 있던 뭐 갤럭시 S11이랑 네. 갤럭시 S10이랑 S10 5G랑 DRAM 용량 차이가 5G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 말부터 5G 스마트폰이 팔리면서 이제 이 5G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용 DRAM 수요가 작년 여름부터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는 이제 북미 쪽의 이 서버 고객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신규 어떤 서비스 런칭을 하다 보니까 이 서버 DRAM의 수요가 되게 좋아졌고, 1분기 현재로 봐도 모바일이나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상당히 지금 좋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G 스마트폰 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기존의 스마트폰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낸드는 큰 상관은 없고 아직은 단기적으로 큰 상관은 없고요. DRAM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기존에 있던 LTE폰에 들어가는 DRAM이 뭐 6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네. 5G 스마트폰은 똑같은 다른 스펙은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네. DRAM이 8기가에서 12기가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갤럭시 S10 LTE 하나 파는 거랑 네. S10 5G 파는 거랑 DRAM 네. 수요 입장에서는 네. 거의 한 50% 정도 아. 증가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런 효과가 이제 반영되면서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 갤럭시 S 5G가 판매됐던 게 이제 작년 2분기부터인데 2분기부터 이런 5G 스마트폰이 판매되면서 모바일 DRAM 이를 포함한 모바일 DRAM 어디 전체 잠깐만요 예, 커서를 예. 갖다 이쪽에서 한번 예, 해주시죠. 예, 예. 네. 모바일 DRAM의 수요가 작년 2분기부터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20% 그리고 작년 3분기에는 40%대 해가지고 큰 폭의 성장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삼성보다는 이제 하웨이, 오포, 비보 이런 중국 업체들이 예. 수요를 많이 땡겨가면서 이 중국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요 시기에 이 스마트폰용 DRAM 수요가 작년 대비 거의 20%씩 급증하는 구간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서버 부문은요? 서버는 뭐 전체적인 판매량은 작년보다 한 4%대 상승이 나오는데 작년 이제 서버 전체 판매량은 한 1% 정도 증가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서버 자체의 이제 판매량도 올해는 이제 정상화 궤도에 들어가고 있고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DRAM의 용량도 이제 있는데 예.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DRAM의 용량이 이제 작년에는 거의 증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성장이 안 나오고 뭐 이랬던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버 DRAM 수요는 작년 대비 서버의 자체 판매량도 늘고 있고 예. 그 판매량에 또 덧붙여지는 DRAM의 탑재량까지 이제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올라가면서 전체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이 서버를 투자하는 업체들의 신규 서비스 런칭인데 작년 이제 연말에 디즈니라는 업체가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 서비스를 이제 넷플릭스 예. 경쟁 넷플릭스 네. 경쟁하는 네. 거고요. 출시하고 나서 바로 이제 서버가 이제 폭주되면서 이제 셧다운 됐을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사용하는 이 서버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디즈니 플러스의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의 이제 서버 투자를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어떤 그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서버로 또 이동을 요즘에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미국 3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디즈니 플러스의 출시,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의 어떤 클라우드 이용 이런 것까지 해서 작년 4분기, 1분기 서버 DRAM의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플 TV 플러스라는 걸 연말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뭐 비용이 들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아이폰 사는 사람들한테는 1년 정도 무료로 서비스를 이제 공개해주고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하려면 본인들 서버나 얘네가 이제 사용하는 게 또 아마존 서버인데 그러니까 애플이나 아마존이 애플 TV 플러스 지원을 위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클라우드 투자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된 게 작년 연말이랑 올해 1분기, 2분기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서버 DRAM의 수요량도 지금 최근에 이 말씀드렸던 이런 OTT 시장 올라오는 거와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더 깔아야 됩니까 설비? 그 정도는 아니죠. 설비를 현재로서는 이제 뭐 DRAM이 급하게 깔 사항은 아니고 아까 잠깐 이제 재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에 올라오는 네. 서버 수요의 증가는 본인들이 갖고 있던 재고 판매로 일단 다 그걸로 예,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증설을 조금 이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DRAM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수요가 아마 2분기, 3분기 한 2개 분기 정도만 더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DRAM 업체들도 추가로 이제 장비 투자를 진행을 해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올해 상반기는 증설보다는 DRAM의 가격 안정화 그리고 DRAM 가격이 상승되는 쪽에 먼저 이제 본인들의 전략을 DRAM 3사가 다 펼칠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가격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탄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에 더해서 이제 증설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분기 영업이 최고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작년 한 2-3분기 정도인데 10조 이상 나왔었습니다. 작년 2-3분기가 예, 예. 그러면 분기 2018년도. 2018년 예. 재작년. 예, 예. 예. 재작년 그 2018년 대비 2019년은 줄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줄긴 줄었는데 그러면 금년은 2019년 대비 는다고 보는 거예요? 작년 대비는 늘 것 같고요. 작년 대비는 예, 는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분이랑 스마트폰 사업부가 이제 전반적인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질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모바일 쪽이랑 서버 DRAM 수요 상승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된 이제 실적 성장의 근거는 DRAM의 가격 상승 네. 그리고 낸드 부분의 가격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실적이 전년 대비 상당히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당장 1분기부터 반도체 전사 영업이익은 4분기보다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IM 사업부는 스마트폰의 판매량보다는 거기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5G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올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5G 스마트폰이 그리고 판매 단가가 작년에 있던 LTE 모델보다 높기 때문에 이 판매 단가 인상 효과 때문에 올해 IM 사업부 실적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폴더블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이 이어지던데 예. 돈은 되나요? 회사 입장에서? 폴더블이 다행히 판매 네. 단가가 되게 높게 단가가 높게 해서 예, 원가도 되게 높은데 판매 단가도 높다 보니까 갤럭시 S 파는 거랑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은 예, 폴더블 쪽에서 받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아마 미국 증시, 뉴욕 증시 가운데는 그 종목들 중에는 수익 이익도 못 내면서 주가는 뭐 엄청 높아가지고 이른바 PER 계산이 안 되는 예, 예.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예, 그야말로 이제 그거는 이제 꿈을 먹고 가는 종목들인데 그럼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제일 그래도 전통적인 그거 잣대니까 어느 예. 정도예요? 과열 수준은 아니죠? PER이 뭐 미국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예, 북밸류로 보면은 1.4배, 1.5배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PBR로 보면 거의 3배, 4배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업체들 대비는 상당히 이제 가격은 낮은 상태인데 이게 일목 이제 이게 언제쯤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기대를 저희도 좀 하고는 있는데 이번 사이클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북밸류가 올라가려면 아마 다음 사이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미국 업체랑 저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이 북밸류 기준으로의 어떤 밸류에이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거는 업황의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가격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물량 그로스를 항상 이제 받아들이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몇십 프로씩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실적이 하락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보통 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업황이 이제 업다운이 이제 변동성이 낮게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 DRAM은 이제 업다운이 되게 심하거든요. 작년만 해도 DRAM 가격이 50% 이상 급락하면서 실적이 뭐 네, 보시는 것처럼 급락했던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이클에는 이런 변동성은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 다음 사이클이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거는 아마 2023년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부분에서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이 나올 것 같고 비메모리에서? 예, 메모리에서 좀 수익이 생기더라도 비메모리 쪽에서 좀 받쳐주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번은
예, 해외 업체들이랑 밸류에이션이 비슷해지는 시기가 그때쯤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만큼은 안 되고. 예, 하이닉스는 그 아무래도 비메모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CIS라고 하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CMOS 이미지 센서라고 소니를 따라가가지고 이제 뭔가 하려고 노력 중이고 올해 예. 이제 그쪽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성과가 나오려면 그래도 그쪽도 몇 년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기 좀 짓궂은 질문 하나 밖에 없네요. 예. 삼성전자가 이어서 코스피에서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나스닥이나 저쪽에 미국 S&P에 상장됐더라면은 남들처럼 그 PBR 3배, 4배 갈 수 있는 주가 안 될까요? 안 되나요? 그건 또 다른 얘기인가? 예,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면은 네. 그쪽이 좀 더 솔직히 좀 약간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네. 미국의 마이크론만 놓고 봐도 저희 나라 업체보다 항상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올라가는 건 있긴 하겠지만 회사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 바뀌어야만 이게 예, 북밸류 한 두세 배까지 받을 솔직히 한 3배 정도까지 받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운드리나 이런 비메모리 부분의 실적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받쳐줘야 되고 그 시기는 예, 2023년 4년 뭐 이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미 뭐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요즘 워낙 좋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재평가가 되면서 해외 업체들이랑 예, 뭐 실적이 그 밸류에이션이 많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그렇게 뭐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예, 예. 그거 제외해놓고 봐도 주가는 얼마든지 7만 원 이상은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선동열 선수는 그때 예전에 일본 진출해서 뭐 마무리로도 한참 이름 날리고 했지만 참 궁금한 게 요즘 젊은 분들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최동원, 선동열 우리 야구에 있어서 예, 예. 전설적인 두 양반이 메이저리그 한참 전성기 때 메이저리그 진출했더라면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렸을까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예. 아유, 삼성전자가 누울 겁니까라고도 여쭙고 싶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너무 뜬금없는 질문 같아서 아까 그거 중국 5G 요거 조금만 더 말씀 좀 나누죠. 이게 우리 국내 업체들한테는 뭔가 수혜가 없나요? 그 중국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직전 사이클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2016년도 이때 이제 D램 호황 사이클 때는 네. 중국의 비중이 되게 낮았습니다. 하웨이, 오포, 비보 이런 것들 다 합쳐봤자 전체 모바일 D램 수요의 뭐 20% 채 안 되는 정도였는데 그 현재 같은 경우에 불과 한 3, 4년 지났는데 예. 중국의 비중이 워낙 이제 올라와서 방금 얘기드렸던 중국 4개 업체의 이 모바일 D램 수요 비중이 50%를 벌써 넘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느냐가 저희 D램 업황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버렸습니다. 과거 사이클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쪽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도 올해 5G 스마트폰에 예, 지급을 해줄 거고 하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를 중심으로 5G 스마트폰이 올해 대거 출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제품 출시 시기가 2월부터 한 7월 이 상반기에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상반기 D램의 이 수요가 되게 예, 대부분 이제 상반기 쪽에 수요가 몰리면서 업황 센티멘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뭐 애플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게 애플은 이제 본인들 이익도 챙겨야 되고 뭐 이래서 이제 D램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소극적인데 중국의 업체들은 뭐 이익보다는 본인들 마켓쉐어 늘리고 제품 판매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어느 업체들보다도 D램의 용량을 가장 공격적으로 채택하는 게 중국 4개 업체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네들이 5G 투자할 때마다 저희 쪽에서는 수혜를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예. 지금은 화면에 띄우신 이 그림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죠? 이 그림이? 아, 이쪽은 D램 이제 2020년 D램 산업 전망. D램의 캐펙스입니다. 이제 D램의 수요가 되게 좋은데 최근에 보면 D램 3사의 이제 투자 금액이 작년에 되게 줄었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 소폭 줄어나는 쪽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공급 업체들이 바라보는 수요에 대한 장기 전망이 이제 캐펙스에 녹아 있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방금 저희 수요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네. 증설은 안 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반도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모바일 D램 수요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상반기에 되고 이제 몰리게 되거든요. 상반기에 몰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반기에 수요가 계절적으로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런 DRAM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상반기 수요 좋다고 증설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잠깐 아까 서버 DRAM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서버 DRAM의 수요가 작년 4분기 1분기 되게 좋은데 최근에 보면은 본인들의 실제 수요 대비 많은 양의 DRAM을 북미 고객들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RAM 재고는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DRAM 재고는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수요기 때문에 이네들이 이제 수요의 지속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DRAM 증설을 뒤로 많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 때 이제 북미 고객들을 중심으로 장기 수요 전망이 오고 장기적인 어떤 계약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하기 전까지는 DRAM의 캐펙스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다음 분기에 장기 계약이 진행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때 해당 시점에 캐펙스 계획을 좀 변경시키면서 DRAM의 공급을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입장,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갖다가 지분을 갖다가 더 늘릴 여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을 봤을 때? 아직은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직은 여지가 예, 있다. 예, 예. 그거 얼마는 못 넘는다나 그게 있죠. 제한이 있죠.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삼성만 하더라도 50% 이상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 정도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땡겨주느냐가 궁금한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과거 사이클 보면은 보통 이제 반도체가 업사이클 들어갈 때 비메모리 그러니까 TSMC 포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먼저 반영되고 일정 기간 지나고서 메모리 업체들이 반등되면서 외인 매수대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네네. 과거에도 보여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또 출렁출렁 하는구만요. 예. 지금은 두 자릿수 낙폭이 나옵니다. 12포인트 정도. 마지막으로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7월 1일이었죠. 그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지금 그 이후에 국산화 진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국산화 관련된 업체들이 하나씩 선정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해당 업체들이 신제품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소재 규제 이슈 이후에 국내 이제 소재 부품 장비들이 하나둘씩 해외 업체들 거를 대체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목격이 되고 있고 다만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이 끝나면 그 개발된 거를 또 가져가서 이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려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하나둘씩 이제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가도 움직여요? 그 관련 그 뭡니까? 부품 핵심 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작년 연말까지 이제 국산화 업체들 선정도 되고 이제 관련된 소재 장비 부품들이 거론이 되면서 올해 연초 보면은 반도체 업체 그 코스닥 업체 주가 괜찮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주가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훈 님, 오늘 준비하셨다가 제가 빠뜨린 질문 혹시 없나요? 아, 저희 그 중소형 업체들 요즘에 최근에 되게 좋은데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는 중소형 업체들 한 10개 정도는 지난주에 저희 자료 발표하면서 봤는데 중소형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아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한 의문들은 시장에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번 달,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대형주 위주로 좀 먼저 선반영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중소형 업체들이 따라갈 텐데 여기 선정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선호하는 순부터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호성, 오션브리지, 유니스템, 한솔케미칼, SK머티리얼스 정도는 혹시나 오늘도 이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조정 시기에 좀 사놓으면은 하반기 정도에는 수익이 많이 나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중소업체들도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2부에서는 박유학 연구원님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 분야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장이 그러네요. 어제 뉴욕장이 쉬었습니다만 오늘부터 열리는 뉴욕장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1부에 출연하시는 김명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거고 그동안 너무 달려왔던 시장이라서 언제든지 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라도 조정이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 움직임도 심상치 않네요. 그런 상황이다. 환율이 안 빠지는 가운데에서는 주식이 급하게 오르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리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간 또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